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3년 8월 5일 토요일 비행은 문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아요. 바람도 좋고 뭐 하나 여름 기상치곤 최고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고도는 1500 정도, 구름 베이스는 1500 정도 됐고, 팀원들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전부 다 비행을 했어요. 어디 안 가고 문경 활공랜드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옆으로 갔다 좌로 갔다 토할 때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다리도 풀릴 정도로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오래 비행한 적이 없었는데,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재밌게 구름에 헤딩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열이 좋아서 내려올라 그러면 다시 올려주고 해서 다들 두세 시간씩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 다 거기서 거기고 올라가서 서클링하는 영상밖에 없어서 다 잘라버리고 간단하게 편집했습니다. 자, 지금 핏불 이륙합니다. 핏불 이륙했고 아주 바람이 좋아요. 지용이 형님, 지지 형님도 바람이 좋기 때문에 뭐 잡아주지 않아도 이륙이 잘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륙했고요. 저도 바람이 워낙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고 이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설명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아서 열천지였어요. 구름도 좋고 이렇게 딱딱 쳐가지고 바람이 좋으니까 한번 들었다가 살짝 내리면 글라이더가 싹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번에 들어서 바로 이륙을 하면은 잡아주는 사람 없이도 이렇게 혼자서 이런 바람에서는 아주 쉽게 이륙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저기 갈까 거기 갔다가 고도까지면 다시 구름까지 올려갔다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갔다가 이런 비행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뭐 XC도 아니고 한 군데서 뭐 두세 시간씩 비행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다리도 풀렸고 착륙할 때 다리가 풀려가 커튼돼서 넘어질 정도로 지겹고 힘들고 지루한 비행했어요. 자,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입이 귀에 걸렸다는 거. 팀원들은 문경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비행을 하면 비행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흑선상이나 서운산 가자고 하면 잘 안 와요. 문경 가자고 하면 거의 다 옵니다. 비행 좀 하시는 분들은. 자, 하여튼 오늘 비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니까 토요일 비행은 문경은 이 정도로 했다. 문경에서 오늘 비행하신 분들은 나도 여기에 나왔네, 나도 같이 비행했고 나는 이쪽으로 비행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심심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나레이션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
아, 일부러 깎는 거예요? 확 틀어서 일부러 모두 깎는 게. 백공이야. 지금 틀면 백공이야. 상관없어요. 야, 그대로 괜찮아. 찍어. 그대로 찍어.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대로 찍어. 그대로 올려 그냥. 끝이다. 우리 비행. 일단 한번 봐서.